예, 정보처리기사 최신 기출문제 2013년 2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4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약수들의 합이 자신과 같아지는 수의 개수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한데 이렇습니다. 자, 4부터 1000까지 자연수 가운데서 어떤 조건에 맞는 자연수의 개수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자연수가 뭐냐면, 일단 약수를 구하는 거죠. 약수를 구했을 때그 약수들의 합에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약수들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그 자연수가 몇 개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밑에 보면 이렇습니다. 6을 꼽았는데,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6을 뺀 나머지가 1, 2, 3이죠. 그래서 1, 2, 3하고 6하고 같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의 자연수가 바로 6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부터 1000까지 어떤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 4부터 1000까지 각각의 자연수를 반복할 때 각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 조건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자, 밑에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시면, 자, tn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밑쪽에 볼까요? tn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죠? 아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런 조건을 맞는 숫자의 개수를 tn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tn은 초기값이 0이지만 마지막에 tn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바깥쪽에 있는 반복 구문을 보면, n은, 자, 자연수를 뜻하죠? n은 4부터 1000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연수에 관해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나요? sum은 0이라고 뒀고 k는 인티저로 환산하는 내장함수를 갖다 썼나요? n을 2로 나눴을 때의 인티저 값을 k라고 둔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자, n을 반으로 나눴을 때의 정수값을 k로 뒀는데, 앞쪽에 잠깐 보실까요? 자, 이 약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약수를 구할 때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1부터 6까지 쭉 반복이 되지만, 사실은 자, 2 반절인 6의 반절인 3이죠. 6을 2로 나눈 반인 3까지만 하면 자기 자신은 6을 뺀 나머지 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수를 다 뽑아내면서 그 약수의 합들이 자기 자신과 같은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부터 6까지 다 하지 않고 6의 반절인 3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2분입니다. k는 n을 둘로 나눴을 때의 정수값이고 요 k까지만 반복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안에 k는 이게 원하는 자연수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건데, J는 1부터 K까지만 반복하면 됩니다. N의 반까지죠. J는 1부터 K까지만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원본의 1에는 요 K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밑에 화살표가 빠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R은 어떤 변수일까 보니까 이 판별식 안에서 R이 0이냐, 아니냐. R이 0이면 sum 값을 변환시키고요. R이 0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죠. 자, sum 값은 여기 sum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말했듯이 약수들의 합을 구하는 변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R이 0일 때 합을 바꾸죠.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R이 0일 때 약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일 때 약수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면 sum에다가 요 j 값을 집어넣는 거죠. j 값. 이 j가 이제 인수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1부터 k까지 움직이는 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r에는 뭘 넣어야 될까요? 요 n이 j에 의해서 나눠 떨어지는지를 봐야죠. n이 j에 의해서 나눠 떨어지면 j는 n의 약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자, r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n을 j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나눠 떨어지는지 나머지죠.
원본 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겁니다. n을 제2로 나눴을 때 모듈라 연산을 하면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나머지가 0이면 제2는 약수가 되는 거니까 sum은 sum 플러스 j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j가 여기 있습니다. sum은 sum 플러스 j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죠. 어디까지 합니까? k까지. 그래서 원본의 1은 여기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자연수 4부터 1000까지 반복하는데 일단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약수의 합을 처음에 0으로 하고 그 자연수의 반까지만 반복하면 되죠. j는 1부터 k까지만 반복해서 그 각각의 숫자가 n을 나누어 떨어뜨린지 점검합니다. 나눠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는 약수라는 뜻이고 그 경우에 sum 값을 집어넣는 거죠. 떨어뜨리지 못하면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의 약수들의 합이 sum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sum하고 n하고 같으면 지금 구하려는 숫자이죠. 그래서 4에는 원본호 4에는 sum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n이 sum하고 같으면 같지 않으면 그냥 끝내고요. 같으면 한번 n을 찍어주죠. 사실 문제는 없었던 건데 n을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n이 모두 몇 개라고 그랬어요? 0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하니까 t에는 이전에 tn 플러스 1이 되죠. 자, tn은 tn 플러스 1 여기 있습니다. tn은 tn 플러스 1 들어가게 되고 자, 이거를 전부 1부터 1000, 4부터 1000까지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tn 값을 출력하면 자기 자신을 뺀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그 숫자의 개수를 tn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알고리즘에서 보실 거는 반복 구문 안에 반복 구문이 들어있다는 점하고 자기 자신을 뺀 약수의 합이기 때문에 이 전부 다 하지 않고 n의 반값에 대해서만 반복 구문을 돌렸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를 이용해서 약수인지 아닌지를 검산했다는 것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